또 골밑 슈팅 이런 부분요. 자, 4라운드 KT의 3골을 차이 되겠습니다. 오늘 라킴 잭슨의 투입 이후에 어떤 경기력도 보시죠. 자, 득점 이제 반칙을 초반에 얻고 있습니다. 김현민 선수고요. 나오시면 많이 좋아한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스플릿이 높거든요. 아니, 그렇습니까? 네. 제가 KT 11연패도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타이밍인지 석점쯤 들어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얼 윌리엄스 과감하게 골밑 들어갔습니다. 자, 전성현 선수가 좀 주눅이 들지는 뭐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종 골밑 성공. 자, 박재한. 아, 신작자는 패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재한 선수입니다. 박진님, 박재한 선수가 얼마나 좀 떨리겠어요. 이제 세 번째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선배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힘을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팀워크거든요. 맞아요. 자, 윌리엄스 어렵게 슛. 이중현 선수는 정말 에이스답게 매 경기 잘해주고 있죠. 예. 사이먼 빠르게 양의종 연결. 그리고 박재한. 와, 오늘 박재한 선수가 오늘 조짐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저런 기억 하나 있습니다. 자, 김우람 탑 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기싸움에서 굉장히 뭐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우람이 일단 코트에 넘어져 있는데요. 이정현 시간에 쫓겼어요. 사이먼이. 자, 박재한. 아, 오늘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박재한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데요. 양의종 좋은 패스 골밑까지. 저런 모습은 팀에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공을 한 번씩 캐치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타이밍을 알고 신인 선수들은 그런 타이밍을 좀 모를 수도 있죠. 예. 아, 골밑 아무도 없네요. 이상치 않아 보이는 유지석인데요. 이재도 좌중간에서 쏩니다. 석점! 앞에 참전 선수가 있는데요. 오색은 강력한 스크린 해줬고요. 다시 들어오는 오색은. 그리고 삼각 패스 좋았습니다. 사이먼의 블록킹. 어느덧 여섯 점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먼 거리 쏩니다. 아우, 시간에 쫓겼는데 버저비터 들어가는군요. 이재도. 그러나 이재도 선수는요, 윌리엄스 선수가 오므로서 굉장히 득점력이 좋아졌어. 예. 라킴 잭슨, 김우랑. 자, 반대편 천대현. 그리고 윌리엄 쪽이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오세근을 달아넣고 끝에서 끝을 계속 이제 오고 가는 러닝 훈련했는데 몇 번 달리니까 헉헉 되더라고요. 아마 그 폐활량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러닝 훈련하는데 땀을 많이 흘렸던 모습을 봤는데 사이즈 실패. 오늘 KT의 수비진들이 철통방어네요. 사이즈가 뜹니다. 깨끗하게 뛰어쳅니다. 이재도, 라킴 잭슨, 그리고 천대현 바로 출발하는데요. 손 바꿔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스가 떴지만 실패. 이재도, 천대현 날아오릅니다. 석점! 알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좀 더 공격력으로만 게임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림을 통과합니다. 석점 이재도. 그리고 자, 시간에 쫓겨요. 자, 사이스 넘어졌고 오세근을 뚫고 구단에 말 안 듣고 감독 말 안 듣고 화장실 가고 다른 선수가 있고 예. 정말 절실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자, 사이스 깨끗하게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킴 잭슨도 바이아웃을 본인이 지불하면서까지 이제 온다고 했는데 사이스가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깜짝으로 하우스 패스 윌리엄스 정희원. 문성건의 파울. 앞쪽에 있던 이재훈 선수가 더욱더 아쉬워했습니다. 지금 뒷머리가 코트에 크게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힌 거 가지고 게임을 해야 파이팅이 좋은 선수. 자, 전반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자, 라킴 잭슨과 정희원 아주 빡빡한 수비인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세근 직접 페이크 이후에 득점 이제 마치. 페이크에 속았는데 손을 뻗어 좀 아쉬운 파울이거든요. 구체적인 예. 훈련이요 잘 돼갖고 올라왔던 것 같네요. 자, 과감한 김우람의 리버스 레이업 쪽에서 자 패스가 불발됐습니다. 오세근 맞고 사이크 스텝 바꿔가면서 윌리엄스
자 빠르게 윌리엄스 쏩니다. 미들슛. 지금 양팀은 다 맨투맨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합이라든지 더블팀 수비에 도움 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현. 엘리엇 시도. 앞쪽에 있던 이광재의 파울을 범했습니다. 예. 아르톤이 이 사진을 풋풋한 시절에 사진들 그때는 국제대회 나가면요 국립도위원이 예. 굉장히 씀씀하고 잘했어요. 아 그랬나요? 빨래를 잘했습니다. 아, 빨래를 잘했어요. 자 사이먼의 혹한 오랜덩크 그런 게 팀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대수대 KGC의 공격 양희종 자 사이크스 높은 점프력 결국에는 두 점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박지훈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에 석점 맞아놓습니다. 뒤에 수비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희종 박상호 달아넣고 뒤쪽으로 연결 사이먼 미들슛 성공. 자 이제도 박상호 다시 가운데 김정문 빠른 타이밍에 석점을 맞아놓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공격할지는 몰랐는데요. 사이크스가 흔들고 깨끗하게 꽂아냅니다. 사이먼 다시 박재한의 연결 4초 남겨놓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안양 KGC 박재한 과감하게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희종 다시 전진 모드 사이먼까지 멋진 호흡이 나오는군요. 이제 벤치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운스 패스 박상호 과감하게 사이먼을 달아놓고 득점까지 올립니다. 첫 득점을 5분 남겨놓고 박상호 선수가 만들어줬고요. 박재한 양희종 바로 깨끗하게 성공시키는군요. 아 지금 양희종 선수가 3점 네. 슈팅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저거까지 들어가냐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자 지금 또 양희종 선수의 허슬 플레이. 자 이정현 사이먼 2초 1초 결국에는 1초 천대현 아 이슈 좋았네요. 자 샤클락 3초 남겨놓고 박상호의 좋은 수비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웃 넘버 3 김정범 이슈 실패하는군요. 다시 리바운드 김정범입니다. 자 침착할 필요가 있는 부산 KT예요. 다시 김정범 페이크 그리고 쏩니다. 깨끗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전화 이복이 됐군요. 김정범 지금은 KGC입니다. 이정현 다시 양희정 들어오는 사이먼을 봤어요. 샤클락 3초 2초 쏩니다. 깨끗하게 팀 수비를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죠. 자 7점 김승희 감독이 석점은 맞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샤클락 10초 밑으로 내려갑니다. 김정범 양희종의 수비 좋고요. 3초 2초 백보드를 마치고 들어갑니다. 자 부산 KT 지금 반칙 4개째이기 때문에 팀 반칙에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 이번 반칙하면 자 사이먼이 뺏기지 않고 있어요. 템포를 낮췄는데 양희종의 리바운드군요. 소중한 공격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남은 시간 33초 그리고 사이먼 아무도 없네요. 결정적인 시간이 계속 가는데요. 김정모 석점 쏩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카담에서 문성권이 이겨냅니다. 이제 뭐 구분음선을 넘고 있는 안양 KGC인데요. 7점 차 남은 시간은 12초 계속 내려갑니다. 오늘의 경기는 KGC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공격 이상 없는 안양 KGC 결국 오늘 경기가 끝이 납니다. 안양 KGC가